뭐 콧물 정도 감기 같으면 그냥 스스로 그냥 이길 수 있도록 그냥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이것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뭐 가면 어떠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꼭 약을 쓰고 싶다면 그 생약을 가볍게 쓰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면역계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계에도 도움이 되고 상당히 이제 정상적인 감기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항생제를 너무 빨리 써버리고 해열을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우리가 애들이 취득해야 될 면역 기능이 취득이 잘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알러지나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을 최소한으로 늦게 쓰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 우리가 세균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중이염이 왔다 했을 경우 그 세균이 그 중이에 있는 피부에 감염이 돼서 자꾸 이제 만만하게 보고 자꾸 염증을 일으킵니다. 근데 한번 곪고 생약을 통해서 그 중이염을 치료를 하게 되면 곪고 열나고 자기가 깨끗하게 아물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한 두세 번 치료해 버리면 중이염이 만성화 잘 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점막이 준비가 되어지고 튼튼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감기든 중이염이든 알러지 비염이든 조금 지켜보면서 생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한 가지 요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.